다음 소식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패딩이 삼성전자 임직원몰을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디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브랜드 모델인 배우가 최근 주연한 드라마를 깎아내리는 듯한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디스 논란이 불거졌을까요? 네, 삼성카드가 운영하는 삼성전자 임직원몰 베네포유에서 네파 패딩 제품들을 정가보다 3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는데요. 판매 광고 웹포스터에 지리산은 망했지만 네파는 네파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파가 자사 모델인 배우 전지현이 출연한 드라마 지리산 간접 광고 PPL에 참여를 했는데 드라마가 최근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지만 네파 제품 품질과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뭐 한편으로는 뭘 강조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선을 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해당 이미지가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네파를 대놓고 공개 망신 주는 이른바 디스 조작물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만 조작은 아니고 실제 광고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해당 온라인몰에서 광고를 담은 팝업창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네파 측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